광주 웨딩의 거리를 지나가다 혹시 달라진 점 발견하셨나요? 도로변에 공식적으로 주차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웨딩의 거리와 구시청 일대는 복잡하고 주차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동구청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을 해제하고 무인 주차기를 이용한 단기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단기 주차장은 4월 16일부터 약 4개월간 시범 운영되는데요. 모두 28대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무인 주차기 한 대당 2대 차를 관리합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야간과 점심시간인 1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용 방법은 먼저 주차 공간 안에 차를 정확히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선에 걸치거나 밖으로 벗어나면 주차 위반으로 간주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주차 후엔 무인 주차기의 P램프가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그로부터 1분 뒤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1시간은 무료고 1시간 초과 후 15분마다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경우엔 3만 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산할 땐 무인 주차기 화면에서 본인 차량을 선택해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데요. 경차와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은 할인 요청 버튼을 눌러 확인 후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주차비를 내지 않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무인 주차기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도망은 금물인데요. 만약 결제하지 않고 간다면 확인된 주차 요금과 함께 두 배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웨딩의 거리 쪽에 갈 일이 있다면 단기 주차장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